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인도 종교와 음식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대기에는 이제 유럽 음식을 영향을 이제 크게 이제 받았습니다만은 힌두교도는 소고기를 먹지 않고 또 무슬림은 돼지고기를 이제 안 먹죠. 또 자이나 교도는 뿌리와 땅 속에 있는 식물 줄기를 이제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 음식도 보면은 뭐 아무거나 먹는 것 같지만 이 종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인도인들은 종교에 따라서 먹는 음식도 다릅니다. 힌두교도는 거의가 채식주의자이죠. 베지테리언이라고요. 베지테리언. 그리고 소고기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소고기를. 그리고 이제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만 소고기는 또 먹습니다. 자이나교도들은 뿌리나 땅속으로 뻗은 줄기 등을 먹지 않습니다. 뭐 당근이랄지 말이지 이런 건 또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은. 따라서 인도 음식은 종교적 영향으로 다양한 음식이 생겨났으며 인도 요리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도 음식은 기본적으로 지역에 따른 풍경, 수많은 언어, 웅장한 축제, 다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인도 북쪽 끝인 카시미르에서 저 남쪽 케랄라의 남부주까지 또 서쪽으로 구자라트의 서부 가트에서 동쪽의 나갈랜드까지 인도의 음식 습관은 인도 사람들만큼 다양합니다. 다양한 기후 조건과 요리 재료는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됩니다. 인도의 종교는 음식과 요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금기 사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인도가 뭐 조그맣게 보이지만 사실은 커요. 아대륙이래, 아대륙. 아마 우리 남한의 33배인가 될 겁니다. 아대륙, 섭컨티네탈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인도를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인도도.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인 힌두교에서 힌두 승려들은 철저하게 채식주의자예요. 채식주의자. 힌두교도들도 채식을 주로 합니다. 특히 힌두 카스트의 최고 계급인 브라마는 음식에 신중하며 채식만을 고집합니다. 대부분의 힌두교도들은 계란은 무정란이며 동물로서의 생명이 없어서 윤회하지 않으므로 먹어도 된다는 의미에서 채식주의자들도 계란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명력이 없다 이거지 계란에는. 그렇지만 브라만 계급이나 힌두 승려들은 계란마저도 먹지 않습니다. 불교의 채식주의자들도 계란 정도는 이제 먹는 경우가 있죠. 아마도 이런 논리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엄격한 힌두 교도들은 고기나 생선, 달걀을 일체 먹지 않으며 채식 위주의 식단을 지키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격함에도 예외가 있는데 인도 동부 해안 지역에서는 브라만 계급이라고 할지라도 생선을 먹는 경우가 있죠. 바닷가 살기 때문에. 안 그러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것은 아마도 서양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또 힌두교도들은 주로 윤리적인 이유로 채식을 하는데 이것은 요리와 식습관에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또 그들은 토마토, 꽃 양배추, 시금치, 녹두, 감자 등 다양한 야채를 섭취하여 다양한 채식 요리를 해서 먹고 있습니다. 할랄 음식은 이슬람 율법에 의거하여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과일, 야채, 곡류 등 모든 식물성 음식과 어류, 어패류 등의 모든 해산물과 같은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죠. 할랄. 할랄 음식. 양고기만 할랄이 아니고 육류 중에서는 이슬람식 알라 이름으로 도살된 고기, 주로 염소고기, 닭고기, 새고기 등을 이제 말하고 이를 원료로 한 화장품 등이 할랄 제품에 의해 해당됩니다. 반면 술과 마약류처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 돼지고기, 개, 고양이 등의 동물, 자연사 했거나
인간에 의해 도살된 짐승의 고기 등과 같이 무슬림에게 금지된 음식 경우는 하람푸드라고 이제 합니다. 하람푸드는 할랄 제품의 대부분은 음식류가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할랄 푸드는 전 세계 식품 시장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슬레, 맥도날드 등의 다국적 기업들이 할랄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할랄 푸드 과자 중 한국 제품으로는 쿠키, 땅콩 샌드, 콘칩, 빼빼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풍성한 모갈풍의 음식에 영향을 받아서 아몬드, 그 다음에 피스타치오, 이제 녹색 견과류죠. 건포도, 그 다음에 비리아니, 쌀을 고기나 생선 또는 야채와 함께 요리하는 거, 탄두르 음식 등인데 이것은 숯불을 밑바닥에 놓는 원통형 인도 토제 화덕을 이제 말하죠. 토제, 흙으로 만든 거 화덕. 탄도리는 인도 등지의 남아시아 요리법으로 고기를 기다란 새꼬챙이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진흙, 예? 오븐 속에서 익히는 것을 말하죠. 자이나 교도는 인도 채식 요리 품목을 대중화했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자이나 교도는 비폭력이나 아잉사의 영향을 받아서 비채식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엄격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육류 생선에. 자이나 교도들은 어떤 형태의 생명도 해줄 수 없는 음식을 섭취하며 뿌리 채소, 알코올, 꿀, 육류를 소비하지 않으며 음식물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박하게 절식을 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막 요즘 보면 막 음식점도 많고 물론 뭐 맛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러잖아요. 먹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종교에 따라서 이제 음식이 좀 다르고 그러지만은 그런 것을 그냥 막 배가 터지도록 그냥 먹고 말이지. 그게 좋은 게 아니, 어디, 음식은 섭생, 절식, 예? 이렇게 잘 이제 해서 먹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들의 음식 개념은 아침에 일출 후 먹고, 해가 뜬 후에 먹고, 저녁에는 일몰 전에 먹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제 뭐 해 뜨기 전에 막 먹잖아요 음식을. 이 사람들은 아침에 해가 뜬 다음에 먹고 또 해가 지기 전에 먹고 또 그들은 특정한 날에 금식이에요. 금식. 날짜 정해놓고 금식.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들은 나무에서 익는 야채와 과일만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 불교는 800년간 휴식 상태였기 때문에 불교 공동체의 뚜렷한 음식 문화를 인도에서는 특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불교가 인도에서 생겨났지만은 뭐 이슬람 침입으로 한 800년간 불교가 사라져버렸었거든요. 그전에는 물론 불교 음식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힌두교, 자이나교 뭐 이런 종교처럼 뚜렷한 음식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인도의 신흥 부자들은 대체로 힌두교 음식 습관과 가까워 보이더라고요. 채식주의자가 많고. 이제 우리나라는 요즘 이제 템플 그러니까 뭡니까 그 채식 있잖아요. 사찰 음식. 사찰 음식의 인기가 있잖아요. 거기가 채식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인도의 불교도들은 뭐 힌두교에 가까운 음식 습관을 갖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대부분의 불교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채식주의자 인도의 불교도들은 채식주의자 그들은 또한 어떤 형태의 생명도 해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불교도들은 동물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고 사냥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물이 자연적인 뭐 자연사했다든지 예? 동물이 자연사했다든지 또 헌팅 사냥하지 않는 경우에 사냥으로 죽인 고기는 먹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연사한 그 뭐 동물은
그런 것을 이제 먹는 것으로 또 알고 있고, 또한 티베트 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다양한 요리가 개발되어 채식 요리가 인도 요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스프라든지 찜이라든지 삶은 야채 및 가장 인기 있는 모모, 티베트 만두, 인도 사람들의 음식 습관에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기독교는 인도 음식에 영향을 미쳤는데, 수프라든지 샐러드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인도에, 인도 음식 문화에 영향을 미쳤고, 구운 고기는 인도의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유명한 요리법이기도 합니다. 구운 고기. 그 다음에 푸딩, 뭐 커틀릿, 얇게 저민 고기, 뭐 소양, 생선의 밀가루, 빵, 계란, 빵가루 등을 묻혀서 튀긴 요리고, 그 다음에 구운 고기, 구운 음식 및 케이크, 비스킷 및 잼과 같은 요리는 인도에서 유명한 기독교 음식이죠. 인도 요리에 대한 기독교 영향은 인도 식민지 시대 이후로 이제 두드러졌습니다. 인도 요리에 대한 기독교 영향을 결과로 나타난 음식을 앵글로 인도 음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나타난 것은 거기가 인도, 뭐, 인도 음식, 인도. 야채, 그 다음에 쌀, 잡바띠, 뭐 이런 게. 인도 요리는 역사가 길고 다양하며 다양한 종교적 영향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다양한 요리 스타일과 음식 습관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흥에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요인은 종교와 이제 기후라고 할 수 있겠죠. 종교적 영향, 기후적인 영향. 기독교 선교사들이 오면서 요리와 음식 습관에 대한 생각이 많이 이제 바뀌었지. 이것은 19세기에 이 나라와 교역하고 식민지가 된 유럽 정착민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이제 손으로 주로 먹지, 손으로. 오른손으로, 먹는 건 오른손으로 먹고, 화장실에는 왼손을 사용하고, 휴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서 하고, 왼손으로 이제 물로 닦아버리고. 19세기에 영국과 포르투갈의 상인들이 인도에 왔으며, 유럽 상인들의 도래는 인도 아대륙에서 식습관의 많은 측면을 영구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동부에서는 이제 향신료를 찾아온 유럽인들에게는 신세계에서 발견한 야채를 이제 가져왔죠. 포르투갈 사람들은 담배, 감자, 그 다음에 이제 캐슈, 이런 걸 이제 가져왔고, 빠빠야, 고아바 및 다양한 야채와 같은 새로운 작물을 소개했습니다. 고아우 서인도 요리와 푸드체리의 인도 요리에 대한 프랑스 영향도 이제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도 요리에 대한 기독교 영향은 다양한 요리 기술을 인도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인도 음식은 이제 유럽의 영향을 받아 많은 현지 재료와 요리 기술을 통합했습니다. 인도 음식은 유럽풍의 관습과 전통을 반영하고 다른 풍미의 케이크나 샌드위치와 같은 품목은 그리스도인의 식습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도 음식 습관은 이제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맛과 진미를 포함하는 경향이 있으며, 영국인은 수프와 샐러드와 같은 많은 재료, 새로운 음식을 인도 음식에 도입했습니다. 시리아계 아랍인 기독교인들은 인도로 망명하여 케랄라 왕의 배려로 피난처를 확보했고, 그들도 인도 요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인이 떠날 무렵 인도 음식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식사 스타일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받은 인도인의 식사 방식입니다. 식탁은 주방 바닥을 대체하고 도자기 접시는 외식 도구로 바나나 잎을 대체했습니다. 주방 용품도 현대화돼.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그 바나나 잎사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이제 접시를 사용한다는 얘기고, 이런 변화가 왔다는 얘기고, 지금도 인도 시골 같은 데 가면 바나나 잎에다 그냥 먹더라고. 밥하고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인도 요리사는 커틀릿, 크로켓, 케이크, 푸딩, 잼 및 비스킷 같은 많은 기독교 요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인도 음료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면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인도 음식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은 거대했습니다. 유럽과 포르투갈의 영향은 인도에서 많은 새로운 전통과 관습을 남겼으며, 영국인이 떠난 후에도 영국이나 유럽의 요리 음식 문화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인도 음식에 대한 종교적 영향은 심오하며 다양한 요리를 형성이 되었습니다.
인도 요리 마술은 미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적 혼합으로 인도 요리의 다양한 패턴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한류, 한국 음식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한국 음식. 그 한국, 인도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가면은 한국 사람보다 인도 사람이 더 많아. 이제는 한국도 세계적인 음식으로 이제 발전해서 그 한식 문화가 많이 퍼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짜이 있지 않습니까? 짜이. 인도 그 홍차하고 우유하고 섞어 마시는 차. 그 차는 원래 중국에서 왔는데 사실 인도 사람, 영국 사람들은 잉글리시, 브리티시 콩커드 인디아, 인도를 정복했지만 인디안 티 콩커드 브리티시, 인도 차는 영국 사람을 정복했거든요. 지금 영국 가면 거의 90%가 영국 사람은 인도 짜이를 밀크티라고 그래서 그걸 마십니다. 커피보다는 밀크티를 더 마시고. 그러니까 서로 하다못해 이 음식 문화도 서로 이제 교류하고 상호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고. 자, 이번 시간에 인도 음식을 먹을 줄 알면은 세계 어느 나라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음식 맛이 이상하고 까다롭고, 예, 처음에 한국 사람들은 가서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인들 그 성지순례 가면 그냥 밑반찬, 고추장, 된장, 뭐 깻잎 뭐도 가지고 와서 먹잖아요. 근데 인도에서 이제 오래 살면은 인도 음식에 이제 적응하게 되고 아주 그것도 맛이 나죠. 인도 음식의 그 매력을 느끼게 되면. 그러니까 인도 음식을 먹을 줄 알면은 세계 어느 나라 음식도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17강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